마음은 굉장히 바쁜데 네. 활동은 일시 중단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쭉 이어가시고요. 네. 새로운 것은 뒤로 미루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묘장 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무슨 띠죠? 호랑이요. 호랑이 자체가 출세의 별이에요. 출세? 네. 네네네. 조직 생활에서 공직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띠가 호랑이 띠입니다. 키가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호랑이 띠 분들이 이민연에는요. 네. 마음은 굉장히 바쁜데 네. 활동은 일시 중단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쭉 이어가시고요. 네. 새로운 것은 뒤로 미루어 놓으세요. 아, 그러면 일단은 하던 거 일단은 조금 더 매진을 하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인 거죠? 뭐 기존에 하던 그 사업장을 프랜차이즈 낸다, 뭐 하나 더 낸다, 네. 뭐 분점 낸다 하는 거는 조금 네. 뒤로 미루시고요. 음력 1, 2월 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을 혹시라도 네. 가지고 계시는 그 호랑이 띠 분들은요, 빨리 매매하시거나 증여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빨리 그냥 정리를 해라. 네, 털어버리시는 게 호랑이 띠는 아마, 그리고 받아줄 작자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개업은 조금 불리하고요. 네. 음력 10월, 네. 이성운과 결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5월에는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반가운 소식 전해 옵니다. 반가운 소식 일단은 온다는 거는 뭔가 설레이잖아요. 네. 근데 소식이 올 때는 사람도 오겠죠. 그렇죠. 뭐 사람이 뭐 소식을 전하겠죠. 그렇죠. 이 식구나 직원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음력 9월은 기분 좋은 변화, 변동 수 있습니다. 그 운기가 좀 이어지나 보네요. 네, 그렇죠. 음력 8월만 네. 조심. 네. 12, 구설, 관제 네. 있거든요. 이게 유난히 12, 구설, 관제 잘 이렇게 좀 휘말리는 띠가 있어요? 12, 구설, 관제에 휘말리는 띠들이요. 네. 용띠. 개띠, 네. 양띠, 네. 소띠. 이 화계에 있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화계살띠라고 그래가지고 화려함을 덮는다는 뜻도 있는데 그 안에 내분이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요. 아, 네. 왜냐하면 뭐 그 입방아에도 좀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예 그 타고 날 때부터 네. 그 구설을 조금 몸에 감고 우리가 왜 뭐 목에 뭐 탯줄 감았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구설이 약간 따르기도 하고요. 네네네. 관제수가 좀 따르기도 하죠. 네네네. 근데 그런 건 막 뭐 아 나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 일일이 그런 거 뭐 다 신경 쓰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바다에 나갈 때 서핑할 때 보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명 그러면 그때마다 알아서 착착 네. 그죠? 도구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뭐. 그 호랑이 띠 분들 네. 바쁜 중에서도 가족을 생각하세요. 가족은 어찌 보면 목 빠지게 호랑이 띠를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따뜻한 건 가족의 품이에요. 여러분 호랑이띠 여러분 속히 속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